전문가 연결해서 오늘 시장 상황 점검을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이화진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특징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뭐 최근에 이틀 전에 있었던 이제 파월 연준에 대한 이제 금리 인상, 이제 50BP를 인상을 했지만은 어제 미국 시장을 결국 빠졌던 이유는 결국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뭐 부분들이 다시 6월 달에 75BP까지 가능했다고 얘기를 했지만 파월 의장이 50BP를 6월 7일 이따 두 달 연속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에 대한 부분에서 결국에는 이제 인플레이션 잡지 못할 것에 대한 우려가 같이 나오게 되면서 저 시장이 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오늘 또 수소법 이제 통과가 되게 되면서 이제 두산 퓨얼셀이나 그리고 이제 에스퓨얼셀과 같은 부분들이 조금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그동안 이제 수소법이 지연됐던 부분이 이번 통과가 되게 되면서 이제 수소 관련 주들이 이번에 오히려 바닥권에서 탈피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수급 쏠림이 좀 보이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 이제 원화가 최근에 또 이제 1270원까지 다시 오르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결국 어제 같은 경우도 영국에서 이제 20BP, 25BP에 대한 금리를 인상하게 되며 파운드화가 자체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사실 달러화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세계 시장에 대한 통화가 조금 약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 영향에도 조금 많이 미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월 말에 있을 이제 금통위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에 대한 가속화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네,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시청자분들, 뭐 시장에 참가하시는 분들 좀 피로감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짧게는 오늘 그리고 길게는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정도까지 전략을 좀 어떻게 가져가 보면 되겠습니까? 네, 결국에는 이제 금리 인상을 하다 보니 이제 다음 주 있을 이제 5월 11일 CPI 물가 지수를 발표하게 됩니다. 지난 3월 CPI 물가 지수는 8.5%였는데 지금 컨센서 자체는 8.1%가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느 정도 컨센서에 부합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4월 달 유가가 대략 한 100달러 초반쯤에 계속 유지가 되었던 부분이니까 적어도 피크 아웃 부분은 이번만큼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조금 부담은 될 수는 있겠지만은 어느 정도 이 부분이 조금 완화가 된다 했을 때 목요일 우리나라 옵션 만기일인 만큼 그에 따른 수급적인 영향이 조금 영향을 조금 많이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도 국내 시장 현물이나 선물 시장에 대한 외국인 수급이 계속 매도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던 만큼 만약 다음 주 수요일 CPI 물가지수 발표하게 되면서 외국인 수급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냐에 따라서 국내 시장 역시 조금 방향성을 잡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좀 리오프닝에 대한 부분이 서서히 나오고는 있는데 최근에 뭐 롯데월드나 다양하게 지금 인구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개봉했던 닥터 스트레인지 역시 CJ CGV에 대한 영향이 큰 만큼 그에 대한 부분, 좀 실적이 좀 괜찮아지는 부분에 대한 조금 괜찮아질 것 같고 화장품은 중국 쪽에서 조금 매출이 나오는 걸 확인하고 좀 접근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화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이화진 과장님께서 설명할 때 스탁이 옆에 나갔는데 뭐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 엔터주들 그리고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의 주가 현황을 지금 보니까는 시장의 수익률을 상회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현재 시장에서 믿고 있는 것은 어찌됐든 리오프닝일 것 같은데 이화진 과장님께서도 리오프닝 안에서 차별화 전략을 세워서 접근해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